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김원일의 어둠의 혼이라고 하는 현대 소설 들어갈 건데, 전반적으로 이 작품은 어둠의 이미지가 강하죠. 여러분들 지문 보여준 부분에서도 밤에 어둠 속에서 막 그 주인공이 울고 뭐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둠의 이미지가 강하고, 그래서 제목이 어둠의 혼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암울한,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불길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연상시키죠. 사실은 뭐 결과론을 보서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총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죽음도 어둠의 혼의 이미지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 나이지만 어린 내가 겪어야 했던 어린 시절의 고통, 우리 가족들의 고통, 이런 것들도 못다 이제 어둠의 이미지가 맞습니다. 이제 그런 작품이고, 이런 어둠의 이미지일 수밖에 없는 건 이 작품이 이제 6.25를 배경으로 하고, 6.25 전쟁 때에, 물론 그 이전 일제강점기도 그랬겠지만 그 이후에 6.25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혼란한 그런 사회상의 모습이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고요. 자, 간단하게 줄거리와 함께 내용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지문, 중요한 부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워낙 이거 이제 유명한 작품이니까. 자, 여기에서의 1인칭인 나로 이야기를 출발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가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나는 어린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시선 속에서 아버지가 하는 활동, 아버지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을 정말 어린아이 시선에서 본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앞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좌익 활동을 하시는데 그게 뭔지 모른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 조금은 순진한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이유가 정말 그 복잡하고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이데올로기의 관념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한 우리의 생활적인 측면,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적인 측면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작품이 아니냐라고 평가되어지는 소설입니다. 자, 어쨌든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처음에 이제 아버지가 사실은 경찰에 붙잡혔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총살을 당할지 모른다 라는 출발점부터 출발해서 이제 아버지하고 있었던 일, 회사, 뭐 아버지가 옛날에 뭐 이러면서 회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회상의 형식을 띠고 이야기를 출발을 합니다. 자,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실 지식인이죠.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가 일제강점기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6.25 시대도 마찬가지야. 지식인들은 참 고뇌가 많았어요. 왜냐면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해줘야 되거든.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 아, 맞아. 실제로 그래. 망해서 일제강점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그것에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식인의 고뇌라는 단어가 문학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인으로서 무언가를 해야겠는데 하다가 어쨌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서는 독립운동을 했다며 일제강점기 해방을 맞이하고 그때 다 같이 좋아서 만세를 부르고 끝났어.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가 잘 됐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지요. 이데올로기가 나뉘어져서 남한, 북한의 서로의 그런 이데올로기의 대립 때문에 나라는 혼란스럽고, 사실 우리나라가 직접 광복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외세의 힘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또 힘이 약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하나의 또 활동이지, 지식인으로서. 그런데 그 하나의 활동으로 아버지가 했던 건 좌익 활동인 겁니다. 좌익 활동을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북한 쪽의 공산주의 활동이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음지에서 행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대립돼 있으니까 의견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 입장에서, 남한 쪽 입장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러는 그런 시기였었지요. 그런 시기에 아버지는 좌익 활동을 하다 보니 몰래 음지에서 활동해서 집에도 잘 오지 않아. 그리고 사라지고, 어쩌다 한번 왔다가도 금방 사라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머니가 고초도 겪으시잖아. 순경이 와가지고 네 남편 어디 갔어? 내 여기 온 거 다 알아. 뭐 항상 그렇듯이 옛날에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고초를 겪고, 그것만 아니요, 가장이 없는데, 가장이 생산활동을 하고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데 가장이 없다는 것은 어쨌든 생계적으로 매우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우리 가족들, 나의 가족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생계의 어려움도 고통이지만 엄마가 직접적인 그런 경찰들에 의해서 약간의 고문도 당하고 이런 직접적인 고통도 있다 보니까 나는 아버지를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 아버지를 회상하는 장면에서는 아버지 원망하지 않지. 왜냐면 그거는 어릴 적, 더 어릴 적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 이야기니까. 그러면서 회상하는 장면 속에 뭐가 나오냐면 청개구리 얘기가 나오는데 왜 청개구리를 아버지하고 같이 풀숲에서 봤다? 근데 아버지가 청개구리는 하늘을 향해서 계속 뛰는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뛰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거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이 엑기스 부분이라 제가 이따 읽어드릴 건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의 청개구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를 상징한다 혹은 아버지와 동일시되는 사물이다 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뛰는 나아가기 위해서 비록 지금 우리나라가 나아가지 못하고 혹은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다 직권 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간 되지 않겠느냐. 그래 물론 안 될 수도 있지요. 안 된다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언젠가는을 위해서 끊임없이 죽음도 불사하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끊는 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아버지의 성향이었고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였다를 청개구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청개구리는 끊임없이 자 끊임없이 높이 뛰기를 하고요. 이 끊임없이 높이 뛰기를 하는 청개구리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과 닮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 시험 문제에 자주 거론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따 보여드릴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아버지와의 몇 가지 커트의 회상이 있고요. 근데 결국 아버지는 붙잡혔단 말이야. 붙잡혀서 아버지가 결국은 뭐를 당하시냐면 총살을 당하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순경들이 잡아가서 경찰서에서 그날 밤에 이제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이니까 이제 알지. 나도 알지. 아버지가 총살당할 거라는 걸. 그런 두려움 속에서 어둠을 지나고 그게 이제 그래서 어둠의 이미지가 좀 강하다. 지나고 나서 아버지 한번 가봐라 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모부가 이 총살당한 아버지의 모습을 이모부가 아버지의 저기 뒤에 그 뒤쪽으로 가니까 경찰서 뒤쪽으로 가니까 시체가 이렇게 거적더기 같은 거에 덮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다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보여주니까 그걸 보는 순간 시체를 보여주는데 그걸 보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죠. 왜? 어린아이잖아. 아버지가 실제로 원망을 했든 안 했든 돌아가신 거잖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막 달려나가는 사실 성장소설 이건 이제 성장소설인데요. 성장소설은 대부분 달려가죠. 왜들 그렇게 뛰는지. 그래서 또 이러면서 이제 마구 달리고 막 길을 갑니다. 그래서 달려나가고요. 달려나가면서 생각하죠. 이 부분이 엑기스야. 달려나가면서 아 그래 이젠 내가 가장이구나. 아버지가 저렇게 돌아가신 마당에는 내가 가장이고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이 어려움 상황을 가장으로서 극복해야겠구나 라는 극복 의지를 새삼 다짐하면서 작품이 여기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장소설이다 라고 하잖아. 무언가의 깨달음을 얻는 거. 어리지만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 하고 깨달음을 얻고 한 단계 더 성장을 하더라. 그래서 성장소설이지만 성장소설이 초점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멀어지됐어. 이념이 대립되던 그 시기에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얼마나 생활상으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실 아버지가 물론 가장으로서 돈을 못 벌어주고 이런 건 잘못한 건데 얘들아. 그렇지만 나쁜 일을 하신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물론 좌익이 옳으냐 그러냐 또 이것도 오해하겠다. 나 좌익 안 좋아해 얘들아. 근데 옳으냐 그러냐지만 어찌됐건 가족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이념이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그게 가족의 형편, 삶으로 다가서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대충의 내용의 줄거리를 얘기해주는 이유는 알고 있지? EBS 작품인데 이런 내용은 알고 있어야 어느 부분이든 너희들은 대응할 수 있다. 자, 지문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문상에 여러분들 페이지로 42페이지, 43페이지는 그닥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빨간색 EBS만 제가 보여드릴 거고 거기는 뭐 쭉 읽어보시지만 너무나 나의 관념과 의식만 그냥 울었다, 무서웠다 뭐 이런 것만
부분만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만 청개구리 나오는 맨 앞페이지 41페이지 그 한페이지는 저랑 같이 읽으면서 지금 확인이 들어갈 거거든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 저 여기 좀 지워도 될까요? 지우고 간단하게 지우고 여기 지울게요. 지우고 자 중심적인 것만 제가 잡겠습니다. 자 몇 해 전 해방이 되던 그날 만도 이제 해방이 되던 날이 1945년 8월 15일이겠죠. 아버지는 읍내 사람들과 함께 장터 마당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독립운동가였거든요. 무엇이든 정말 열정적인 아버지야. 여름 한나 태극기를 흔들면서 기세껏 독립만세를 불렀다. 재작년 겨울에 무슨 법이 만들어지고서부터 아버지는 갑자기 집에서는 물론 읍에서도 사라졌어요. 이때부터가 자익활동을 하기 시작한 때거든요. 사람들을 피해 숨어다니기 시작했고요. 밤중에 살짝 나타났고 얼굴을 보였다간 들키세라 금방 사라졌지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맡아서 그러고 다니는지 어머니도 잘 모른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굉장히 비밀스러운 활동이니까 장터 마당 주위 사람들이 아버지를 두고 좌익질을 한다고 그러니까 좌익질이라는 표현을 보건대 좌익활동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건 알 수 있고 그렇게 수군거렸고 순경이 자주 우리 집을 들락거렸지만 잡으려고 재작년 겨울부터 누구도 아버지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인지 스스로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아버지에 관해서 그 사연을 돌려주는 사람이 없었지요. 쌀한톨 생기지 않는 일에 이런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 꼭 아이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야. 가정이나 가족 생계를 우선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쌀 한 톨도 생기지 않는 일, 쌀 한 톨도 생기지 않는 이런 일이 그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에 목숨을 걸고 숨어다니는 아버지의 요술을 두고 사람들은 쉬쉬 하면서 귀엣말을 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읍내 유식군 이모부님조차 알면서 모른 채 하는지 입을 봉했어요. 봄철이 되면 꽃이 피는 이유를 꽃이 향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내가 모르듯 자 1인칭 맞죠? 이 세상에는 아직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았죠. 아버지 일도 모르고 난 자연현상도 잘 모르는 어린 나이인데 뭐 이런 거야. 자 EBS가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성숙한 서술자의 시선을 통해 일부러 요거 미성숙한 서술자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시선을 통해서 민족의 비극을 이데올로기 차원보다 생활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막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념이 뭐가 중요해? 어린아이거나 여자, 뭐 그 이데올로기 관심 없는 모든 사람들 삶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더 끌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회상 장면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둘로 산책을 나간 적이 있어요. 자, 그 부분에 이 부분이 아버지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부분이고요. 아버지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이 부분은 아버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안개도 자우룩한 초여름 새벽이었다. 이슬의 바짓가랑이를 적시며 아버지와 나는 들길을 걸었다. 종달새가 새벽부터 하늘을 날며 맑은 소리로 울었다. 아버지는 풀립에서 뛰어오르는 청개구리 한 마리를 잡더니 자 아까도 했습니다만 제가 한 번만 더 합니다. 청개구리를 잡더니 자 거기 밑에 가로 있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상을 청개구리는 끊임없이 뛰어오르거든. 끊임없이 뛰어오르니까 이상을 위를 하늘을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이 뒤에까지 나 나가도 되니? 나 안 될 것 같은데? 꾸준히 노력하는 아버지 얘들아 이거 너 보이는 거 맞니? 살짝 걱정스러운데? 여기까지 보이지? 꾸준히 노력하는 아버지를 상징한다. 꼭 아버지가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어 이 당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후퇴하고 있고 힘겨운 상황이었다면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하는 그 당시의 지식인들 모두 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요. 근데 어쨌든 넓게는 이러한 지식인들의 개념이지만 그 속에서는 어쨌든 우리 아버지를 열심히 뛰어오르고자 하는 아버지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손바닥에 올려놨어. 청개구리의 빛 고운 연두색 등판이 반들거렸고 얇고 흰 백가죽이 팔딱거렸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요 꼬마 놈은 날마다 높이뛰기 연습을 한단 말이야. 자, 날마다 높이뛰기 연습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쉬지 않는다는 거죠.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즉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첫날은 반뼘 정도 뛰지만 이튿날은 조금 더 높이 뛰거든. 한 달쯤 뛰면 한 뼘쯤 뛰고 두 달쯤 되면 두 뼘을 뛰고 그 다음 달은 이라면서 조금씩 그러니까 사회 진보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면 멈추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맞지요. 그럼 나중엔 하늘에 닿겠네요? 아니지. 사실은 하늘에 닿고 싶어서 뛰는 건 맞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원하는 지식인들 아버지가 원하는 최고조의 이상은 맞지만 꼭 거기에 다을한 부장은 없는 거야. 정말 지식인들이 열심히 좌익화, 뭐 독립운동이든 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언가 이루라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무언가는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는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늘에 닿아보려고 뛰지만 하늘에 닿지는 못해.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EBS에서 한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운명을 상징해주고요. 결국 아버지는 원하는 걸 이룩하지 못하고 돌아가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은 끝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얘들아, 꿈과 이상이라고 하는 게 과연 끝이 있겠습니까? 그럼 청개구리는 죽을 때까지 뛰겠네요? 그렇지. 죽는 날까지 날마다 높이 뛰기를 하지. 자, EBS에서 얘기한 거 보이시죠?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의지. 끝까지 해내겠다라는 의지. 왜 그런 연습을 해요? 그건 아버지도 몰라. 청개구리만 알겠지. 아버지는 청개구리를 풀립에 다시 놓아주셨다. 가장 중요한 지문이었습니다. 그거 체크해 두시고요. 뒷장 42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밤에 이제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이제 울고 뭐 이랬다는 부분이어서 심리적인 부분이라 그냥 트리플 세모야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EBS가 한 표현만 보고 갑니다. 얘가 뭐였냐면 나무다리를 얘기를 하면서 바닥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삐그덕삐그덕 소리를 내죠. 불안해요. 그렇죠? 이거는 약간의 불안감을 상징, 어떤 나의 불안정한 그런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자, 쭉 내려오시면 대추나무 얘기를 합니다. 대추나무는 귀신꼴이다. 곱슬한 머리카락을 풀어서 흐트러진 게 무섭기를 들게 한다. 아주 무섭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 대추나무는 자 뒤에 보시면 한 열흘쯤 전날이 생각난다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항상 우리는 문맥상 보는 거 알지? 그러다 보니 대추나무는 과거의 무서운 기억을 떠올리게 생각난다. 생각을 떠올리게 한 소재 기능 맞고요. 자, 오른쪽입니다. 자, 보라색을 얘기하면서 나는 보라색을 싫어한다. 자, 저 아래 보이면 밤의 이미지가 나와요. 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밤은 참 무섭다. 사실 보라색과 밤을 EBS가 살짝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보라색은 뭐라고 했냐면 암울하고 불길한 분위기를 환기. 자, 밤은 나에게 죽음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둘 다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EBS의 표현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질문 정도는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고 그 다음에 체크할 수 있는 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어둠의 혼입니다. 사실은 1, 2학년 때 봤던 작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들고 괴롭겠지만 고3 학생들 힘냅시다. 조금만 힘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